자, 또 오늘도 한번 여러분하고 우리 송가인에서 베토벤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송가인과 트롯. 송가인은 정통 트롯을 천명하면서 스스로 음악적 대상을 구획하였다. 이는 그녀 스스로 음악의 미학적 실체를 이미 성취된 것으로 한정한 것이다. 송가인은 자신의 능력에 의미를 부여하기 전 성취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인지했다는 말이다. 송가인의 감정 전달은 소리의 2차적 감각이 아닌 이미지 전달 방식이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물체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그것의 실체를 떠올리며 대응한다. 그러니까 단장님은 여러분께 노래를 들려드린 게 아니라 이미지를 전달한 거야. 이미지. 이미지 아시죠? 그게 다른 가사하고 다르다고 우리 배영배 작가님은 말씀하신 거야. 우리 단장님은 여러분한테 노래를 들려드린 게 아니라 이미지를 보여주신 거야. 네. 또, 전문가 같지 않은 전문가들의 요구의 이행의 압박으로부터 송가인은 스스로 벗어났다. 이는 정통이냐, 변화의 문제를 떠나 가수 송가인 이전의 트롯과 송가인 이후의 트롯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다. 중장년 사람들의 무의식 깊이 뿌리 박힌 음의 정서를 음악적 풍미로까지 끌어올린 그녀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아무도 논박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은 제목, 송가인과 트롯 역사. 송가인은 트롯 역사에서 새로운 획을 그어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송가인의 노래는 자신의 환경과 생활의 관계에서 출발했지만 인습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음악의 본질에 접근한다. 천부적인 음악적 두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치스럽거나 화려함으로 사람을 현혹하지 않는다. 노래의 세부적인 표현에 더욱 집중함으로써 단편적이 아닌 전체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송가인의 진지함은 음악인으로서의 확고부동한 확신을 가지고 청중들과 교류한다. 송가인의 노래엔 음절 하나하나의 분명한 표현이 전체적인 음을 윤택해 하는 통찰력이 있다. 그 통찰력은 음악의 내부적인 논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노래가 갖는 의미와 템포의 변화 사이 그 소리의 공간을 하나의 유기체로 연결하는 그녀만의 리듬이다. 송가인은 무대에서 같은 곡을 자주 반복해서 노래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도 진부한 느낌을 주지 않는다. 매번 부를 때마다 최선을 다함으로써 오래된 노래라도 그 작품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된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 그대로 표현하신 거야. 이 구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왜 우리 단장님 한 말한 데도 뭐 그렇게 불렀 근데도 질리지 않잖아요. 그 이유를 여기다 딱 적어 놓으신 거야. 송가인은 무대에서 같은 곡을 자주 반복해서 노래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도 진부한 느낌을 주지 않는다. 매번 부를 때마다 최선을 다함으로써 오래된 노래라도 그 작품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된다. 뭔가 특이하거나 색다른 해석으로 인기를 얻기 위함이 아닌 새로운 정글 속에 숨어 있는 그녀만의 음악적 논리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청중들을 자신의 노래로 깊숙이 끌어들여 음악이 갖는 여러 요소와 청중의 이해가 결합되는 통일적 감각의 하모니를 추구한다. 네, 마지막 말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청중의 이해가 결합하는 통일적 감각의 하모니를 추구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너무 멋진 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단장님은
통일적 감각의 하모니입니다. 그래서 계속 들어도 좋은 거야. 그 다음에 우리 단장님은 여러분께 소리를 전달한 게 아니라 노래를 통해서 이미지를 전달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질리지 않는 거야. 자, 노래 듣겠습니다. 아니, 한마는 대동과 단장의 미아리 꼬리 두 개 들으시겠습니다. 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읽어드린 책에서 저 나름대로 제일 가슴에 와닿던 구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천부적인 음악적 두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치스럽거나 화려함으로 사람을 현혹하지 않는다. 그렇죠? 네, 우리 단장님 그렇죠. 기교가 없으시잖아. 그런데도 멋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송가인의 감정 전달은 소리 2차적 감각인 이미지 전달 방식이다. 그 다음에 매번 부를 때마다 최선을 다함으로써 오래된 노래라도 그 작품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된다. 맞죠? 여기 틀린 말 있습니까? 저는 너무 공감이 됐어요. 여러 글 중에 요 세 구절이 제일 공감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네.